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먹방은요, 제가 먹고 싶은 거 가져왔어요. 사실은 치즈스틱은 먹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우동이 너무 먹고 이설수님 싶었는데, 별풍선 아, 11개 11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동이 먹고 싶었었던 이유는, 아, 일단 물 먼저 끓여놓겠습니다. 이게 물 끓는데 시간이 걸려서. 우동이 먹고 싶었던 이유는 바야흐로 오늘 낮이었어요. 오늘 낮에 게임 방송 하시는 분 중에 월매님 있잖아요. 월매님이 오늘 배틀그라운드를 어떤 분이랑 듀오를 하시는데 그 듀오를 하셨던 남성분이 목소리만 들렸어. 근데 우동을 드시고 계시대. 그러면서 호로록 호로록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낮에 계속 그 생각이 들어갖고 우동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동을 아 로자르님이에요 그분이. 아무튼 그분께서 우동 먹는 소리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동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우동 면사리 있잖아요. 이렇게 세 봉지와 건더기들도 이렇게 있어요. 요거 넣어서 끓여 먹고. 그리고 뭔가 조금 불편해 보이니까 이거 다 끓이고 나서 어차피 이거 부탄가스는 내릴 거니까 버는 이거는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근데 녹화를 빨리 시작했나 보다. 물다 끓고 나면 녹화 시작할 걸. 4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 치즈스틱 튀긴지 제가 직접 튀겼는데 다 터졌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하나 먹어볼까요 일단? 여기다 찍어서. 이게 되게 잘 늘어나는 치즈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살살 깨물어야 되나? 땡지! 왠지, 아이고, 뭐야, 이거 잘 늘어나는 치즈스틱이라 그랬는데?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원래 치즈스틱은 진짜 튀기자마자 완전 뜨거울 때 바로 먹지 않는 이상은 끊겨요. 근데 맛있으면 됐지. 카스에 불 켰어요. 여러분들 불이 안 보이시는구나. 뜨거워.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는 거잖아요. 켜졌어. 보여드릴게. 켜졌어. 켜졌어요. 롯데리아 치즈스틱이랑 비슷해요? 이러시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롯데리아는 뭔가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막 되게 막 가루 같은 것도 뭔가 들어간 느낌이고 뭔가 좀더 짭짤한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간이 막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그냥 순수 치즈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네. 롯데리아 거는 뭔가 딱 씹었을 때그 기름도 촥 입안에 이렇게 번지면서 짭짤한 국물 느낌이 약간 나잖아요. 그 기름에서.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딱히 간이 안돼 있는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튀긴 느낌. 이거 홈블러스에서 사왔어요. 출연료 오늘따라 까매요 이러시는데 그제 방송국에 먹방 그 음식이 옛날보다 조금 맛없게 나온다 그래서 좀 바꿨어요. 설정을 좀 바꿨어요. 캠 설정을. 아그 음식은 이제 좀 괜찮아 보인다고들 하시는데 얼굴이 대신 조금 까매지네요.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화질도 원래 4000K 썼다가 6000K로 바꿨거든요? 화질 좀 좋아졌을 거야. 8000K까지 할 수가 있어. 근데 버퍼 걸릴까 봐서. 버퍼링 심할까 봐. 딱 적당히 6000K로 해놨어요. 점점 끓여? 왜 똥머리 안 했어? 똥머리 커요운딩. 아까 전에 머리 감고서 바로 나갔다가 왔어요. 나 지금 고데기도 아예 안 했다? 그냥 머리를 감고서
약간 아래는 젖어 있는 상태로 나갔다 왔는데 홈플러스에 완전 아 그러면 오늘 그거 하면 되겠다. 저 똥머리 하는 거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단발인데 똥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갖고 이따가 먹방 끝나고 녹화 찍으면 되겠다. 어차피 머리도 감았으니까. 한 개 고맙습니다. 여기다 이거 일단 다 뜯어 놓을게요. 멀바님 안녕하세요. 제가 채팅을 못 봤어요. 누나 저 화장했어요 오늘. 이거 물이 빨리 안 익네. 아 네일 아트 나 맞아. 나 오늘 새로 했거든요. 빠바밤. 체크 네일 아트. 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아시겠지만 체크 네일 아트 이렇게 받았어요 오늘. 생각보다 빨리 안 익는데? 빨리 끌어. 녹화 중이란 말이야. 물이 안 익어. 물이 많아서 그럴 거야.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물을 넣어야 빨리 익지. 아, 그 커피포트에다가 뜨거운 물 해가지고 할거 그랬나 보다. 면을 먼저 넣으라고? 이거 약간 그래도 기포 좀 생기면 넣어도 돼. 기포 생기면. 슈기님 복근 운동 주로 뭐 하세요? 저 복근 운동이요? 그거 해요. 일단은 어쨌든 이거 윗몸 일으키기는 맞지만 아직 먹방 시작 안 했으니까 괜찮죠? 요거 있잖아.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서 무릎으로 이렇게 찍는 거 보여요, 형님들? 자, 봐봐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뭔지 알지? 그거 그거 진짜 힘들어. 근데 그게 뭔가 좀 더 잘 되려면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잘 되거든요. 제자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트레이너 선생님 맞을 뻔한 적 한두 번 아니야. 슈기님 실제로는 얼굴 진짜 완전 작은데 캠으로는 왜 이렇게 크게 나와요? 실제로 저 언제 보셨어요? 다이아 페스티벌 오신 분인가? 면 넣어도 되겠다. 되겠나? 뭐야? 불이 꺼졌어. 잠시만. 와 진짜 방송사고다. 이게 가스가 다 됐나봐요. 가스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해요. 면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잠시만. 왜 무슨 일이야? 왜 잘 안 들어가지네? 됐다. 됐어. 죄송해요. 불 잘 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라면이 땡기셨나봐요. 이거 우동이에요, 우동. 제가 먹방 시작할 때 그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운동이 아니고 우동이 먹고 싶었던 이유. 언니 의자에 방석 같은 거 고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죠. 맞아요. 어린이 그 다리 안 닿거나 이렇게 할 때 영화관에서 쓰는 그 애기 방석 있잖아요. 그거 보내주셔가지고. 아, 다니엘님께서 다이아 페스티벌 때 실물 봤어요. 아, 진짜로? 저 실제로 봤는데 얼굴이 작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아, 그랬나요? 아니요, 저 화장법 안 바꿨어요. 김치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치즈 스틱이 너무 먹고 싶어져서 롯데리아에서 만원어치 주문했어요. 근데 그럴 때 있어. 막 그냥 치즈 스틱이 너무 맛있을 때, 너무 땡기고 너무 맛있을 때, 막 막 사가지고 먹고 싶잖아. 근데 막상 한 4개 먹고 나면 질려. 질려서 못 먹어. 느끼하고 말해. 그리고 또 식고 하면은 저기에서 치즈가 또 굳고 해서. 20개 고맙습니다. 정신 차려! 그럼요. 아, 나 무서워. 아니, 왜냐면, 저 이거 치즈 스틱 아까 전에 튀기는데 엄청 많이 튀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아, 이게 안 되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다 익으려면 잠 한숨 자고 와도 될 듯. 이거, 아, 저도 이거 마지막에 넣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뭉탱이로 돼 있는 거. 근데 거기서 그냥 부시랑 건더기 같이 넣어도 된다는데? 그 말이 아니었나? 맞아,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슈기 형, 오늘 간담회 왜 안 갔니? 오늘 무슨 간담회 있었어? 아, 오늘 수원 간담회 있었잖아. 나 부천 사는데 내가 수원 간담회를 왜 가? 운영자님께서 연락이 오셨었거든. 수원 간담회 오실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저기 인천 쪽에 살아가지고. 아니야. 이거 또 면 하고 하면은 또 괜찮아. 나를 믿어봐. 물 좀만 빼요. 소스 넣기 전에. 아, 그럴까요? 그냥 차라리 빨리 뺄까요? 자,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물 살짝 뺄게요. 조금만 뺄게요, 조금만. 오늘 재밌네. 치즈 스틱 맛있겠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뭔가 항상 막 간돼 있는 막 짭짤한 그런 치즈 스틱만 먹다가 마트에서 파는 걸로 튀겨서 저기 먹어보니까 은근히 괜찮은데? 뭔가 똑같지만 당연히 살찌지만 덜 살찌는 느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어요. 괜찮아.
면도 이제 익었고 이제 소스 넣고 잠시만요. 여기 물 건더기 이걸 제가 앞접시로 쓰려고 가져온 거여서 이거 물만 좀 버리고 올게요. 자, 부탄가스를 이거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내가 딱 이거 들었을 때 누가 옆에서 이거 딱 빼주고 난 바로 내려놓으면 되는데. 잠시만요. 됐어. 됐다. 이제 먹자.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러게, 우동은 소스부터 넣고 면 넣어야 되는데 배에 다 들어가면 똑같아.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아이폰 업데이트 했냐고? 아니, 뭐 업데이트 해야 돼요? 엄청 뜨겁겠죠, 지금? 받침대 안 해도 돼요. 네. 제가 여태껏 라면 바로 끓이고 받침대 해가지고 먹은 적한 번도 없습니다. 방금 막 끓여서 진짜 맛있지만 진짜 뜨겁겠지? 김치에다가. 근데 우동은 그거랑 먹어도 맛있어. 그거. 락교나 깍두기. 아, 뭐 김치는 뭐다 맛있지. 딱 좋아요. 여러분들. 딱 좋아. 하나도 안 싱거워. 진짜 이거 소스의 맛이 100이면 100다 나요. 걱정하지 마요. 아, 정말이에요. 이거 근데 우동은 이렇게 먹는 것보단 국물에다가, 아니, 봐봐. 가만있어봐. 내가 이거 던 것만 먹고 보여줄게. 펭귄 고마워요. 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 해요? 이러시는데 이거 면 끓기 전부터 녹화 시작했어요. 이거 저장 보는데 2만 얼마 나왔는데 김치도 산 거거든요? 큰 거? 김치 사가지고 2만 4천 원인가 나왔어. 이게 4인분짜리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1인분씩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들인데. 저 머리 기를 거예요. 국물, 이거 먹으면 식도 화상 입는 거 아니야?
이게 내 김치 산 거예요. 이거를 면을 여기다가 올려요. 올린 다음에 국물 이렇게 살짝 해서 김치 여기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한 번에 호로록 해서 먹는 게 리얼 진리. 인정? 근데 이거 엄청 뜨거워갖고 약간 무섭기는 해, 사실 지금. 그치. 국물 끼얹고 먹어야지. 입다될것 같지? 잠깐만요. 이거 좀 식으면 이렇게 먹는 걸로. 진짜 뜨거운 건 공기까지 뜨거운 거 알죠? 이게 호흡 했는데 이그 김이 너무 뜨거워. 버거님 안녕하세요. 김치 산 거. 아니요. 슈기짱, 사람 말 끊는 것처럼 면도 잘 끊어 먹어. 죄송합니다. 요즘에도 코코넛이야, 코코넛. 뿌려요. 근데, 딱히 불만한 일이 없어요. 별풍선이. 저희 반은 원래 다 터졌지만 치즈 스틱 케첩에다 찍어갖고. 다섯 개 고마워요. 치즈 스틱을 쌈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음. 쌈장? 순대는 막 초장, 쌈장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치즈 스틱을 쌈장? 근데 하긴 쌈장은 맛있지. 쌈장 맛있잖아. 짭짤하니. 덥다. 언니의 신전 먹방은 사랑입니다. 신전 떡볶이 맛있지. 오늘 근데 채팅이 조금 불편한 게 살짝 있긴 있네요. 저 거의 1일 1식, 근데 1일 1점 반씩? 그러니까 저도 저녁에 간혹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을 때도 있긴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못 참을 정도로 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죠. 낮에 그냥 뭐 샌드위치나 빵이나 뭐 그런 거? 진짜 가볍게 그냥 작은 공기 있죠. 그 햇반 작은 공기. 밥, 그거랑 뭐 고추참치랑 비벼 먹는다던가. 언니, 오돌뼈 주먹밥 따로 말고, 그냥 한 번에 오돌뼈랑 주먹밥, 아예 비빔 오돌뼈 주먹밥 먹방 해주면 안 돼요? 생각해볼게요. 예? 아, 제가 밥을 천하게 먹어요? 주모! 여기! 그거 좀, 막걸리 하나, 파전 하나.
아, 그래도 한이 풀렸어. 오늘 하루 동안 우동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한이 풀렸다. 남은 거 김치우동 끓이자고? 아, 그러니까 지금 요 남은 우동에다가 김치를 부어가지고 김치우동을 먹자. 너나 먹어, 너나. 너나. 핑크하이 감사합니다. 잔대님 10개 선물 고마워요. 미뤄진 먹방이에요. 미뤄진 먹방 9월달 안에 해야 되는데 벌써 9월 20일이야? 세상에. 야, 엊그저께 우리 얘들아 벌써 9월이야 라고 했는데 20일이에요. 연휴 때 어디 가요? 근데 저는 가족들 이제 뭐큰 집도 가고 할머니 댁도 가고 하는데 할머니 댁도 큰 집도 다 가까워요. 할머니 댁은 저 전에 방송했었던 곳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옆 동네고 서울 그 강서구에. 그리고 큰 집은 또 건대 쪽에 있고 해가지고 아무리 가족 집 가도 방송에 지장은 없어요, 님들. 어떤 분이 시키는 말빨도 되면서 늘 컨텐츠가 먹던이라고요? 아니 근데 말빨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역캠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이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못해도 돼. 이쁘면 계속 보게 되는 그게 있거든? 제가 도복수님 방송 이렇게 간혹 봤었는데 예전에 보면은 막 내가 막딴거 하느라고 소리를 딱히 안 켜놔도 그냥 이뻐. 그냥 이뻐서 그냥 계속 보게 된다? 넋놓고? 약간 그런 거야. 그런 건거 같아. 아 근데 이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진짜 이뻐야 돼. 아, 저 어제 살인자의 기억법 안 봤어요. 봐야지 하는데 막상 귀찮아. 바로 앞인데. 걸어가면 되는데. 어, 잠시만요. 잠깐만. 몸 안에 용한 마리 하나가 살아가지고. 아 진짜 한 풀려. 너무 먹고 싶었거든 우동. 뷰니뷰니님 별풍선 90개 감사합니다. 뷰니뷰니님. 추기님 유튜브로 방송 잘 보고 있어서 별풍 한번 쏴드리고 싶어서 보냅니다. 히읗히읗 어제 뻥쟁이네도 방송 보고 다녀왔어요. 존맛 방송 화팅하세요. 유튜브에서 만나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뻥쟁이네라는 그 고깃집에 갔다 왔거든요. 야외 방송.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아 아까 10개 팬가입 해주셨구나. 한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짜 팬들한테 고마운 게 있어. 뭐냐면 제가 저번에 초밥 오빠 초밥집에서 초밥을 시켰는데
연어 막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먹다가 거기 오빠 초밥집이라는 거 알고 우리 팬들이 거길 간 거야. 그래갖고 추기 방송 보고 여기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사장님이 어제 이제 시켰던 저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추기님인지 몰랐다고 그 팬분들 와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홍보가 됐다고 앞으로 시키실 때 무한으로 이제 공짜로 드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켜 먹었는데 갖고 너무 감사해서 네 진짜로 근데 또 뻥쟁이들도 이렇게 또 가셔갖고 우리 유튜브 팬분께서 다섯 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부천 웹툰아이들님 안녕하세요. 치즈스틱이요. 이거 홈플러스 거예요. 홈플러스에서 무슨 노란색 그 봉다리에 들어있었어요. 약간 그 치킨 너겟처럼. 염수기찌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치즈스틱 맛없는데 솔직히 별로죠. 우리가 주로 치즈스틱이나 이런 걸, 막, 롯데리아, 맥도날드 약간 그런 짭짤한 치즈스틱들만 좀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홈플러스에서 파는 거는 좀 맹랭해요. 간이 좀 짭짤한 느낌이 좀 없어. 근데 케첩에 찍어 먹으면 괜찮은데, 뭔가 덜 살찌는 느낌. 벅스님 안녕하세요. 맛있어. 다 먹고 토할 듯 이러시는데 닉네임도 이제 먹방 BJ분 팬이 따셨잖아요. MRBO님. 엠브로님 방에서도 그런 일이 하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매일같이 저기를 해요. 토를 해요, 먹고. 먹방만 3년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저 트레이너 선생님 처음으로 배정받았을 때 트레이너 선생님도 저한테 여쭤보시긴 하셨어. 먹고 토하냐고. 내 사랑 봉봉이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너구리 세 봉지 아닌 것 같다고 다 그러시던데 슈기는 한 명인데 여러 명이 뭐라 하니까 팬으로서 마음이 안 좋더라. 우 힘내 슈기야. 아니야, 근데 그거는 끓여서 이제 먹으면은 오늘처럼 그렇게 먹으면 이제 말 거예요. 연포장님 항해산면 고맙습니다. 너구리 최근에 제가 너구리 라면 먹방 했을 때세 봉지다 두 봉지다 좀 댓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시켜 먹는 거 말고는 이렇게 직접 끓이는 거 같은 경우에 오늘처럼 부창가스 올려갖고 끓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가 좀 사라지잖아요. 인사충새끼야. 인사 못 받으면 죽냐. 인사 좀 받아주라고요. 누구야? 받아줄게. 잠깐만. 인사 좀 받아주라고요. 니뿐이다님, 니뿐이다님 어제도 오셨던 분이다. 그죠? 안녕하세요. 츤데레님 안녕하세요. A 플러스 연보정님도 안녕하세요. 안녕. 한개 고맙습니다. 팬가입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와 연보 오빠는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예요. 네. 우동 맛없어서 김치랑 먹나 보네. 나 처음부터 김치 준비했었거든? 그럼 면만 이렇게 먹냐? 처음부터 김치랑 같이 먹고 싶어갖고 준비한 거거든? 그니까. 근데 나 옛날에 어렸을 땐 그런 거 있었어요. 어렸을 때 고기 먹을 때 이렇게 안 싸먹었어. 왜냐하면 어딘가에 싸먹으면 이 고기의 본연의 맛이 안 나질까봐. 그래서 고기를 항상 이렇게 쌈장에다 그냥 찍어 먹거나 한참 막 라면도 김치 없이 그냥 라면만 먹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 어릴 때. 그치, 그치? 그 맛이 뭔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빨아쓰는 키친타올인가요? 쓸데없는 게 궁금. 눈치 빠르다. 맞아, 맞아. 부산 언니님 맞아요. 아, 이거 아는 사람이 있구나. 아, 반가워. 이거 우리 엄마가 챙겨줬거든. 쓰라고. 맞아, 맞아. 그 아예 기름용 그게 없어가지고. 아, 반가워. 아, 이거 그거 빨아쓰는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그 뭉탱이로 파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야. 이거 좋더라고. 가성비 좋더라고. 재활용각. 어, 인정. 펭가입 안녕하세요. 굴먹방이야. 굴먹방은 겨울에. 지금 굴을 못 구해. 굴철이 아니라서 그냥 곧 있으면 나올걸요? 반칙 듣고 싶어. 아, 내가 요즘에 반칙을 안 썼구나. 그러면은 지금 처음 먹는 것처럼 다시 해볼게. 가만히 있어봐. 먹을 때 턱걸이 하는 것 같아? 내 사랑 봉봉이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고맙습니다. 슈기야, 나도 슈기 팬인데 자주 못 들어오지만 기억해줘. 그리고 항상 응원해. 고마워요 봉봉님. 가래 밀가루 콜라 사막. 근데 닉네임이 예를 들어서 막 아름다운 세상 막 이런 거면 그냥 안 읽고 말았을 텐데 불알빤 사춘기님 나가 이 자식아. 제 닉네임이 그런 거예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에비버릿의 반 예술이구만. 장난 없구만. 이거 냉면 아니고 우동. 우동이요. 수기 같은 애 데리고 살면 살림 거덜나겠다. 내 밥그릇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와. 들어와. 나 되게 외롭거든? 철수야, 이것 좀 먹어봐. 응?
왜?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끝까지. 이거 냉우통 아니에요. 치즈스틱 먹을게. 사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가스우동은 딱히 제가 요리했다라기보다는 라면 개념이잖아요. 이거 가스오둠 제가 산 거. 네, 운동은 따로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몸이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간절해져. 운동하다 보면 배가 너무 고파져요. 그래갖고 먹으면은 진짜 먹기 전에, 운동 끝나고 와서 이제 먹방 하기 전에 약간 눈 돌아가요. 네. 킨드님 한계팬가에 고맙고요. 우리 홍짱짱님 한계팬클럽가에 감사합니다. 896 보여줄까요? 잠깐만. 팔굽혀펴 수배 징그러 단맛 떨어진다고? 감사합니다. 도준님께서 살왜 이렇게 찜? 하고서 계속 도배하시거든요. 내 살이 찌지, 니 살이 찌냐? 도배 좀 작작. 너 얼굴은 작작. 한나 어른이님 별풍선 62개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슈기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 동물별표 귀엽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그릇에 담긴 음식만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거? 이건 치즈스틱, 이거는 우동, 이거는 김치, 여기 있는 거는 케첩, 여기 있는 건 합접시. 이건 먹방 끝나고 나서 넣고 하나 더할 거예요. 머리, 똥머리 하는 거. 이거 김치, 김치. 근데 제가 약간 그게 있나 봐요. 이제 배가 차면 나도 모르게 좀 쩝쩝대는 게좀 생기는 것 같아. 도배가 왜 이렇게 심하지? 잠깐만, 잠시만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면 다른 사람들 채팅은 어떻게 봐? 이기적인 거지. 자기 것만 보라고, 자기 것만 읽으라고. 짱구님, 안녕하세요.
드릴게요. 저 부천 살아요, 부천. 네. 헤어졌는데 고백이라니. 니뿐이던 니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다른 남자한테 고백받았어. 와, 인기 있네. 다섯 개 감사합니다. 팬가이 반갑습니다. 나야나님 안녕하세요. 나야나, 나야나. 나 조끼 되게 작아요. 이거 치즈스틱 홈플러스에서 파는 건데, 이거 그 뭐지? 튀기고 나서 제가 아까 하나 타가지고 먹었었거든요. 탄 거. 10개를 튀겼는데, 하나가 타가지고 하나를 더 넣고서 10개 두고, 그리고서 탄 거를 먹었는데, 바로 튀기자마자 약간 기름 뭉쳐있던 상태에서 먹으니까 치즈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서, 이거 다 튀기고 이제 이거 물 이미 다 미리 해놓고 그래서 바로 방송을 켰는데 이거 막물 끓이는데 너무 오래 걸려갖고 그 사이에 다 식은 거야, 치즈튀김. 타는 게 진짜 꼬스꼬스하더라고. 아, 선물이야. 우리 팬들이 우리 선물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선물로 보내준 고래 언니나 아니면 꼬맹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둘다 이제 엄청 오래된 여성 팬분이시거든요. 꼬맹이 언니는 제가 방송 완전 신인 때부터 들어왔었던 그렇게 팬이고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한테 선물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랑 다 같이, 우리 가족들은 그냥 인천 본가로 보내자니 좀 그렇고, 그렇다고 혼자 사는 집에 주소를 또 알려주자니 또 그렇고. 잠깐만, 나왜 자꾸 트름이 나오려고 그러지? 그리고 제가 또 안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벽돌 넣어서 보내고 막 바퀴벌레 넣어서 보내고 이러면 어떡해요. 막 밀가루랑 콜라 보내서 보내고 이러면 저 정말 슬퍼요. 근데 그런 건 방송용으로는 재밌겠다. 방송에서 이제 오늘 택배를 한번 받아왔습니다 하고서 택배를 같이 풀다가 막 여러 가지 나오면 재밌게 하겠다. 거기서 막 갑자기 귀뚜라 하고서 귀뚜라미 나오고 하면 재밌는 있겠네. 저번에 철국거랑 합방하셨을 때 입었었던 맨투맨 어디서 사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저 그거 그 베이지 색깔 말하는 거 맞죠? 큰 크게 입은 거. 그거 저 어디서 길거리에서 샀어요. 네, 그거 그냥 보세예요. 보세. 어떤 뭐 어디 게 아니고. 거기 롯데몰 지나가다가 샀거든요. 그냥 보세요. 보세요, 맞아. 엄청 이게 씹으니까 질기다.
근데 진짜 튀기는 것도 요법이 있나 봐. 요령이 있나 봐. 제가 튀긴 건 이렇게 다 터졌거든요. 뭐가요? 유튜브로만 보다가 아프리카 처음 봐요. 아프리카 생방송이 궁금해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침, 행복님께서 왜 책임 주냐, 억울하다 이러시는데. 근데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채팅 금지나 강제 퇴장이나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포도님 한개 핑클럭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간혹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분명히 자기가 채팅을 잘못을 해서 채팅을 친 건데, 그거 가지고 막안 그랬다고 취침을 뗀다던가, 어느 정도 뭔가 자기가, 그럼 아예 반대로 자기가 좀 이거는 문제될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체험이 당하면 뭔가 이방의 규율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막 그렇게까지는 안 그러셔도 되지 않나 싶어. 오늘 근데 확실히 채팅이 조금 많이 저기 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소화되고 있어. 와, 진짜 오늘 하늘 푼다, 하늘 풀어. 계속 우동 생각나는데. 먹방 몇 분째냐고요? 지금 40분 됐나요? 그런가요? 김치요. 김치도 아까 홈플러스에서 이거 사면서 같이 샀어요. 종갓집 막김치 거기 거. 언니, 보통 배부른다 억지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배가 불러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막 너무 막 배부르거나 더 이상 못 먹겠다 하는데도 억지로 먹진 않아요. 그래서 남긴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시더라고. 다 먹었어. 이제 다 먹었어.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셨나요? 뭐지? 실수하셨나봐. 우동업이야? 우동 엄청 허벌나게 좋아하시는 분들인갑다.
휴게 방송 들어오는데 면도 광고 개그견 위에 하나 아래에 또 하나 아 차가워 프로젝트 뭐지? 당신도 경험해 보세요. 환타는 내 몸만이 11개 무조건 감사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노동 갤러리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방청했구나. 그걸 네가 왜 알고 있어? 아니 나도 아프리카 방송 보는데 어떻게 안 봐? 아닌가? 그 이름 뭐지? 그거 면도기 그거 이름이 뭐지? 아 질레트 프로쉴드 7. 아 맞아. 질레트 프로쉴드 7. 아 맞아. 그게 어떻게 질레트가 브라질 틀뭐 이런 걸로 들리지? 다행히도 먹방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오셔서 다행이야. 아사님, 생각 감사합니다. 아. 근데 200명 오셨어. 200명 오셨어. 나 오늘 배틀그라운드 솔랭 할 거야. 나 그거 올릴 거야. 나 지금 실버인데 골드 올릴 거야. 미션. 야, 여러분들, 나 어제 그 3위, 나 3명 남았을 때까지 있었어. 아, 2명, 2명. 아, 2명 맞나? 3에서 이제 기억이 안 나네? 2명 남았을 때였나? 거기서 4킬 하고 솔랭에서 나 그때 진짜 1등 해가지고 치킨이 딱 나오면은 그거 캡처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방송국에 너무 흥분해서 올릴 생각이었는데 너무 아깝게도. 대회는 광탈됐어요. 저 최고 순위가 40등이었어. 어제 BJ 분들이랑 다 같이 할게. 아, 저쟤 맞아. 잠깐만 블랙 놀라 했는데. 이거 홈플러스에서 산 TST이고요. 그거 튀긴 거예요, 제가. 네. 여튼. 배. 불. 띠? 잘 먹었습니다.